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중에서 맨 마지막 과목인 수질환경 관계 법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렇죠? 네. 먼저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기준을 갖다가 제시한 걸 보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챕터가 물환경 보존법. 법 상당히 양이 많죠. 물환경 보존법. 그다음에 물환경 보존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상 하위 법령입니다. 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고, 더 밑에 법령이 시행 규칙이 되는 거죠. 시행 규칙. 근데 다 비슷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환경 정책 기본법은 또 뭐냐? 환경 정책 기본법은 우리가 이제 그 수질하고 대기하고 폐기물 소유동 요 환경 쪽에 관련된 법들이 있죠. 그거의 공통법규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통법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법규가 나오는데 항상 여기서는 어디만 나와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긴 되는데 어디에서만? 시행령 별표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때가 요금 지금 쓰진 않았지만 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정의인데 정의에 해당되는 건데 맨 1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출제 비율이 너무 낮아요. 한 3,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시긴 좀 힘들지만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정의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별표 요두 가지를 보셔야 되세요. 정책 기본법. 이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제가 또 문제를 예시 들었을 때그 내용이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 물환경 보존법을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 수질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뭐 했다가 또 용어가 바뀌었죠. 수질 및 수상태계에 관한 법률. 그쵸? 바뀌었다가 아마 2019년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여기 물환경 보존법. 그쵸? 물환경 보존법으로 우리가 용어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럴 때 이게 나중에는 수질 및 수상태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예전 법이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환경 보존법으로 바뀌었다. 그쵸? 그래서 물환경 보존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되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물환경 보전 어찌 왜그 전체적인 이 법규 같은 문제는 얘가 이게 법규는 여러분들 항상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데 이 바뀐 법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맞죠. 맞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서부터 출제 규준이 변경됐다라고 하지만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도 마찬가지고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기준이 바뀐다. 이거 출제 기준이 바뀐다 해서 법이 바뀌지 않는 거죠. 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 사이트 거기 가갖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버리는 버릇도 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제가 난이도를 한번 편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보전법에 보시면 이 정의, 그쵸? 정의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죠. 정의가 나오는 거한 스물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수질 오염물질이란 뭐고 비점 오염을 뭐고 점 오염이란 뭐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정의가 한 스물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수질 오염원에 대한 문제도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고요. 아, 특정 수질 유해물질도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죠. 한 30가지가 넘는데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이걸 암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이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총량 관리 등 출제 비중이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법을 갖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글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분이. 그러니까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신 분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본문 내용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이것도 아마 글쎄요. 우리 본문 내용 두번 보시고 기출문제 한두 번, 세번 돌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점수, 여러분 원하는 점수 몇점 정도일까요? 제가 보기엔 한 80점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찍기용이지, 이 법에서는 2차 필답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너무 많이 시간을 그렇게도 그렇다고 다 투자하셔갖고 뭐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적당히 한 70에서 80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왜? 아까 필답형에서는 2차 필답은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물환경 보존법에 관한 시행령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나 이제 시행령이나 여기 이제 시행 규칙을 보면, 시행 규칙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항상 별표가 나와요. 별표. 근데 대부분 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별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별표.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를 뭐라고 써놨냐면 시행령뿐만 아니라 요 별표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 많이 투자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도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지금 뭐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출제 빈도수를 갖다가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 나왔나 볼게요. 거기 물환경 보전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인데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은 그래서 폐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 수질물질 섞여서 있는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이게 정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수질오염 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되는 물질로서 환경불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런데 환경불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래서 수질오염 물질이 또 환경불용을 정해서 우리 시행령 별표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투수층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보도 등을 말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우 유출수라는 것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을 등을 말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토 하나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야? 뭐가 들어갔어? 여기 점오염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강우 유출수라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유출되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 같은 데다물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게 강우 유출수라 그런 거지. 근데 강우 정의 풀이 달아났네요.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 물질이 이렇게 말이죠. 비점오염. 점오염원이 아니에요. 예, 섞여서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을 물 등을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장난을 잘할수 있는 게이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좀 실수를 줄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신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배출 부담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 누구나 부담하는 게 우리가 기본 배출 부담금이랑 있고, 그 다음에 배출어용 기준을 갖다가 이상해서 배출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배출어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그 업체가 있고, 배출어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배출만 해버리면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게 기본 배출 부담금이랑 있고, 그 다음에 배출어용 기준을 초과해서 내는 거는 초과 배출 부담금이랑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배출 부담금인데 배출 부가금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배출 시간,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이죠. 기간, 예, 기간이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배출 기간,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라 돼요. 근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초과했는지 아닌 여부, 배출되는 오염 물질 정도 그랬어요.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출 부가를 부과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배출용 기준 초과 여부죠. 초과 여부. 요거는 지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 종류.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 종류. 종류. 그다음에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이죠. 기간. 요거 기간. 요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물질 배출 양인데 오염 물질 정도로 해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다는 거. 그다음에 자가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죠.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2019년도 이전까지 출제 배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 나머지 우리가 개론하고 방지 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출제 기준에 맞게끔 한번 우리가 한번 잡아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우리 좋은 인연으로 얼굴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